모델 6와 SE를 놓고 고민했을 때 제가 산소 포화도 기능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가성비적인 면에서 SE를 고르게 되었고요. 그럼 한번 뜯어볼게요. 예뻐라. 스트랩이 그려져 있네요. 이쪽으로 가겠어. 시계. 이게 몸통인가 보다. 짠. 제가 그 다음으로 고민한 건이 본체 사이즈였어요. 처음에 사러 갈 때까지만 해도 44mm를 사려고 하고 갔는데 가서 직접 차보니까, 어떻게 붙은 거지? 직접 차보니까 44mm는 제 손목에는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매하게 되었고, 40mm가 저한테는 적당한 것 같아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근데 40mm도 제 손목에는 딱 맞더라고요. 44mm는 너무 커서 이렇게 헐렁헐렁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40mm를 골랐고요. 그다음에 줄을 풀어봅시다.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지요? 이거는 충전 케이블.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충전할 때도 간편할 것 같아요. 다음은 스트랩이 따로 포장이 되어 있네요. 실버 색깔. 그 다음으로 제가 고민한 건 바로 색상이었어요. 색상은 SE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그레이, 그리고 실버, 그 다음에 핑크색. 골드 컬러가 있는데, 스페이스 그레이 아니면 실버 무엇을 살까 고민하다가 이 실버 색상을 구매한 이유는 줄을 끼는데 이제 스페이스 그레이는 조금 더 제한이 있어서 어울리는 거 고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이 실버 색상을 선택했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스트랩을 한번 빼볼게요. 이건 화이트 스포츠 밴드인데, 너무 느낌이 좋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네요. 어디가 앞이야? 아, 이거 거꾸로 꼈네. 다시 빼야겠다. 그럼요. 40mm도 저한테는 충분한 크기고요. 이렇게 너무 예쁘네요. 이게 미디엄 사이즈인데 지금 제일 작은 버튼에도 조금 크게 느껴집니다. 중국어가 나와. 뭐라고 하는 거야? 너무 예쁘다. 일단 너무 마음에 들고요. 뭐라고 하는 걸까? 뭐지? 어머. 일단 언어를 선택할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이제 페어링을 시작하려면 제가 핸드폰과 페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폰 12 민트 컬러를 쓰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바로 뜨네요. 페어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찍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핸드폰을 빨리 뜯고 싶어서 그냥 유튜버의 본분을 잊어버린 채 그냥 언박싱 영상도 찍지 않고 열어버렸어요. 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너무 예쁘다.
SE는 꺼졌다가 시계를 딱 볼 때 켜진다고 했는데 뭐 저는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페어링이 끝났고요. 어머머. 움직여. 오, 예쁘다. 아직은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아무것도 없네? 아니, 화면 바꾸는 거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미니마우스는 별로 없죠. 예쁜 게 많네요. 어머, 예쁘다. 이것도 사람. 사람. 대단하지? 어머. 제 심장이 지금 얼마나 뛰고 있는지. 애플케어를 같이 구매를 했어요. 1년에 2년 동안 애플케어가 유지되는데 1년에 두 번씩 깨트려도 총 4번까지 무상으로 새 시계를 교환해 준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제가 줄을 또 여러 개 구매를 했는데 줄이 오면은 줄질하는 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지?